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넘버3 하오홍사는 넘버4 왕정광한테 제안합니다. 합작하여 짝퉁담배 공장을 하지 않겠냐 이거죠. 사실 짝퉁담배는요 펑리였습니다. 이건 짝퉁술이나 다른 짝퉁물건과 다릅니다. 그 짝퉁을 피워서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담배 맛만 거의 비슷하게 만들면 보통 평민들은 알아낼 방법이 없었죠.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 아주 그냥 펑이었습니다. 왕정광은 아 그거 뭉칫돈 번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문제는 우리 할 줄 모르잖아. 가짜 담배 만드는 거? 그럼 겁나게 쉬워. 설비만 사다 놓고 직원 몇 명만 쓰면 돼. 우리 그냥 세 가지 담배만 하자. 중화, 후롱왕, 홍타산. 이거 만들기만 하면 판매는 나한테 맡겨. 판로는 다 이미 알아봐놨지. 제일 중요한 판매까지 문제없다고 하자 그 둘은 당장에서 그냥 오케이 합니다. 며칠 뒤 그들은 한 사람당 10만 위엔씩 총 30만 위엔을 투자하여 짝퉁담배 공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사가 어디 그리 쉽게 되나요? 운이 지지리도 없습니다. 얘네는 그들이 오픈하자마자 정부에서는 짝퉁담배를 그냥 겁나게 족칩니다. 생산은 가득 해놨는데 팔지를 못하고 아주 그냥 쪽박치게 생겼죠. 10만 위엔이란 돈은 넘버3 하오홍산한테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왕정광과 왕신춘한테는 거의 전재산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둘은 술 마시면서 의논합니다. 야 이거 사람들 쥐어패서 겨우 모아놓은 10만 위엔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휴지 조각 됐네. 형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자돈까지 빌려서 투자했는데 야 이렇게 허무하게는 못 끝냅니다 형님. 우리 어떻게든 다시 벌어와야죠. 왕신춘도 한숨을 풀풀 쉬며 얘기합니다. 야 우리 정당한 방법으로는 그 돈을 다시 벌 수 없다. 그 돈을 모은 것도 숭류건과 마샨저우가 있었기에 가능했지 지금 우리 둘로만 어림도 없다야. 형님 정당한 방법이 아니면 부당한 방법이라도 써야죠. 지금 0부터 시작해서 10만 위엔을 모으려면 강도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뭘 하는 사람들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이 옷감 장사했던 그들은 옷감을 도매하여 이 수송하는 물류 트럭을 낚아채려고 합니다. 물류로 그 오는 절차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한 개 트럭에는 고급 비단을 많이 실으면 200만 위엔 정도까지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200만 위엔이면 한화로 약 3억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때는 그냥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이때는 강도죄도 금액이 많으면 사형이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그냥 사형을 두 번 하고도 남았죠. 그들은 아예 강도질도 하고 사람들도 싹 다 죽여버리려고 마음 먹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자신들만 갖고는 힘들다는 걸 느끼고 선젠중과 판창 두 명을 찾습니다. 이 명단을 보시게 되면 선젠중은 넘버3 허홍산이 부하이고 판창은 넘버2 마시엔저우이 부하입니다. 이 둘도 쩐이 그냥 겁나게 급했죠. 선젠중아 판창아 우리 눈 감고 그냥 딱 한 것만 하자. 지금 시대에 큰 가게를 하고 회사를 크게 하는 사람들 어디 정직하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겠냐.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그들은 의논하던 중 문제를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다들 운전을 할 줄 알았으나 그 엄청 큰 트럭은 안 됐죠. 현장에서 배우면 운전한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큰 트럭이 전문 운전기사 한 명이 더 필요했습니다. 이어 왕신초는 자기 동창 한 명이 리진화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는데 전문 트럭 운전수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겁나게 힘들게 운전하는데 수입도 얼마 안 되고 요즘에 재혼을 하게 됐는데 그 생활난이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그쪽부터 작업 들어가면 되겠네. 네가 한번 기회 만들어 봐. 1995년 중국 제일 큰 명절 설 연휴 기가가 끝나고 왕신춘은 리징화를 불러 술 한잔 합니다. 술이 좀 몇 잔 들어가고 알딸딸해지자 왕신춘은 리징화한테 묻습니다. 어이 친구야 너 하는 일은 어때? 할만해? 리징화는 뭐 당연 죽는 소리 합니다. 어떻게 힘든데 수입은 얼마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거였죠. 이어 왕신춘은 사회를 탓합니다. 너 왜 이리 힘든 줄 알아? 이게 다 이 몹쓸 사회 때문이지. 어? 너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맨날 거짓 신세밖에 안 되는 이런 사회는 그냥 빨리 망해야 돼. 하면서요.
리지화는 얼쏘 얼쏘 하면서 맞장구를 칩니다. 어차피 이런 세상에서 살려면 거분거분 착하게 살면 안 돼. 우리가 나이가 몇이냐? 우리도 이제 불법을 해서라도 한껏 멋있게 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죽을 때까지 개고생하고 돈에 시들리면서 죽어야 돼. 이어 리징화는 조용하게 듣고 있으며 마음이 좀 흔들리는 듯 해보였습니다. 너 지금 우리 주위 봐봐. 그 잘나가는 사람들 어디 남들 밑에서 거분거분 일해서 돈을 모아서 뭐 성공한 사람 있나? 다들 한껏 크게 하고 목돈을 챙겨. 뭐 그래야 투자도 하고 멋있게 살고 그러는 거지. 이어 리징화는 입을 엽니다. 네 말도 도리가 있다야. 근데 우리 뭘 부법적인 거 한 건을 하면 되냐? 천천히 알아봐야지. 그런 기회가 뭐 쉽게 쉽게 오는 줄 알아? 나중에 그런 기회 오면 넌 그냥 딱 잡아야 돼. 보셨나요? 왕신춘은 술 한잔하면 리진화한테 두 가지를 그냥 머리에 새기게 만듭니다. 첫째는 불법이라도 한 건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둘째는 그런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니다. 만약 너한테 오면 넌 꽉 잡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세뇌시키죠. 만약 이날 왕신춘이 계획까지 말해버리면 리진화는 그 계획을 선택하게 되겠죠. 하지만 몇 번을 계속 이렇게 조바심을 내게 만들면 얘는 그 계획을 듣게 되면 그냥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미끼를 그냥 덥석 물게 되죠. 그렇게 그들은 세 번을 만나서 세뇌를 시키고 드디어 리징화를 꼬셔서 합류시킵니다. 왕정광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길에서 지나가는 트럭 하나를 세우고 안에 사람들 그냥 싹 다 죽여버리고 그 비단을 팔아서 목돈을 챙긴다 이겁니다. 리징화는 맨날 이런 비단을 운송했던 사람이었길래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그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제의를 합니다. 첫째, 아무 트럭이나 목표로 하면 안 된다. 비단에도 비싼 제품을 운송하는 차량이 있고 싸구려를 운송하는 차량도 있으니 우리는 먼저 그 도매시장에 가야 한다. 우리 도매시장에 가서 그 트럭에 담는 걸 잘 관찰해야 해. 제일 비싼 비단을 많이 운송하는 그 트럭을 찜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럭은 고속도로에서 손을 든다고 해서 세워줄 필요가 없다. 네가 칼이든 총이든 뭐 갖고 앞을 막는다 해도 그 트럭은 그냥 차로 탕 치면서 죽이면서 그냥 쭉 지나가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이겁니다. 어? 그럼 어떡해? 고속도로에서 트럭은 못이 오면 우리 계획 다 숲으로 돌아가. 에이, 급해 말고 잘 들어. 달리는 트럭이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워야 하는 유일한 경우가 하나 있어. 그 유일한 경우는 바로 경찰이 막아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경찰복의 수갑, 경찰등 등을 모두 구하고 경찰로 변장하면 그 트럭을 세울 수 있다. 자, 이건 그냥 제가 공명처럼 세 차례 방문해서 청량한 거 그 쓸모가 단단히 있네요. 경찰복이랑 수갑, 경찰등 등은 경찰용품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했답니다.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어림도 없지만요. 문제는 경찰차였습니다. 어디 가서 오리지널 경찰차를 구해오기 힘들었죠. 하지만 머리가 좋았던 왕정광을 막을 순 없었죠. 그는 중고 승합차 한 대 사오고 위조된 차량 번호를 하나 구입하고 어두운 밤길에서 경찰등을 켜고 위조된 차량 번호를 바꾸면 그냥 경찰차 비슷해 보이잖아요. 보통 사람들 한밤중에 앞에 경찰등이 막 켜져 있고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이 차를 막으면 별 다른 생각 안 하잖아요. 그들은 4만 위엔을 주고 중고 승합차 하나를 구입합니다. 그리고는 이틀이란 시간을 들여 그냥 차 구석구석 싹 다 청소하고 정리를 합니다. 이어 그들 5명은 그 차를 운전하고 경찰용품 상점에 갑니다. 경찰복 2벌, 수갑 5개, 차량을 정지시키는 경찰봉 하나, 그리고 경찰등을 삽니다. 그때는 경찰증 같은 걸 안 보여줘도 그냥 구매할 수가 있었대요. 법이 너무도 허술했죠. 그들은 구매하자마자 집에 가지도 않고 즉시 출발합니다. 어지간히 급한 분들이 아니었죠. 서로 번갈아가며 운전하며 꽝둥으로 운전해 갑니다. 꽝둥은 그 당시에는 중국에서 제일 큰 비단 도매 시장이었어요. 그들은 지금 꽝둥으로 가면서 차 안에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왕정광은 뒤에 누워서 한마디 묻습니다. 에이, 우리 차량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그 차량 안에 사람들 몽땅 죽이겠냐? 네? 까짓 거 차량 세우고 들어가서 칼로 막 쑤셔대면 되잖아요.
피가 막 튕기는데 그리고 그 시간에는 고속도로에 운송 트럭이 엄청 많아. 그럼 망치로 기절시킬까요? 아니야 아니야 그것도 위험해. 너 그 운송 차량 안에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혹시 인원이 우리랑 비슷하면 어떡해. 그리고 걔네가 몸집이 더 좋아서 우리가 싸우면서 밀리면 어떡할래. 또 조용합니다. 자세히 좀 생각해봐. 난 먼저 눈 좀 감을게. 왕정광은 자는 걸까요? 아닙니다. 얘는 이미 그 계획을 다 세워두었지만 얘기를 안 하죠. 왜냐면 아직 얘네 사이가 애매했거든요. 왕신추는 왕정광이 부하였지만 다른 애들은 아직 왕정광을 보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먼저 얘네 보고 골머리를 앓게 하고 이 안 될 때 자신이 아이디를 척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죠. 주먹만 갖고 큰형님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어 한참 지나도 마땅한 방안이 안 나오자 왕정광은 입을 엽니다. 왕정광은 그럼 과연 어떤 계획을 얘기했을까요? 시청자 형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까지 짜이제!